이재명 대표가 압수수색을 332번 당했다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 비판했는데요.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예. 압수수색이라고 하면은 주거지나 이런 데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물건 찾는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. 그게 아닙니다. 예. 금융영장, 통신영장도 압수수색 영장의 일종으로 쳐요. 계좌 하나마다, 은행사 하나마다 한 건 한 건 한 건 이러니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뒤지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압수수색도 지금 장소별로 카운팅을 좀 다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굉장히 과대포장을 해서 마치 자기 주변이 막 뒤집어 엎어지는 듯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. 검찰 독재입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과대포장인데 사실상으로는 국민한테 굉장한 다른 인식을 주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고 저런 논리라면은 김건희 여사도 압수수색 수십 번 당한 셈입니다. 오늘의 평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